치즈라키 3부 시작합니다. 여러분, 치킨 업계에도 치킨 협동조합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프랜차이즈 업계가 휘두르는 갑의 횡포를 개선해보고자 정직한 치킨을 제공하겠다는 협동조합이 생기게 되었답니다. 을 살리기 새희망 협동조합, 이른바 쿱스치킨의 이민호 이사장님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치킨 업계에 종사하신 건 몇 년 되셨어요, 총? 예, 한 10년가량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독자적인 그냥 동네 치킨집을 하셨던 거죠? 예, 치킨 유통업을 종사를 하고 하다가 이제 개인 치킨 브랜드를 한 5년 정도 했고요. 예. 이제 최근에 이제 그 개인 브랜드들 장사가 좀 시원치 않고 그 대기업 브랜드들이 이렇게 이제 개인 브랜드들의 그 장사를 이제 상당히 이렇게 침투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죠. 작년에 이제 그 멕시카나 치킨을 이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한 1년 정도 하셨어요? 네, 아직 1년 좀 덜 됐죠. 그런데 해보니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을 살리기 새희망 협동조합을 만드신 거군요. 네네. 그러니까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해보시니까 뭐 어떤 점들이 이건 안 되겠다 싶었습니까? 제가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요. 예. 프랜차이즈들이 그 이제 굉장히 폭리를 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불공정 행위, 뭐 과당 그 광고 이렇게 이제 압박이라든지 그런 횡포들이 굉장히 심했고요. 예. 그게 제 기준으로는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을 정도의.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우선 예. 뭐 폭리를 취했다는 게 어떻게 했다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신제품이 나오면 물품을 이렇게 강매를 한다든지 예, 갖다도 안깁니다. 우선 신제품이 나왔으니까 주문하지 않았는데 예. 이런 어떤 그 물품 강매라든지 예. 그다음에 뭐 판촉을 뭐 과도하게 강요하죠. 예를 들면 뭐 그 이제 모자가 나왔는데 소비자들한테 10,000원짜리 모자를 이렇게 그냥 그 소비자들한테 준다고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판촉물을? 네, 판촉물을. 그러면 점주들. 그렇죠. 점주들은 안 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그 이제 점주들의 의사와 다른 예, 예. 그런 이제 판촉 강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장사는 안 되는데 그런 거는 본사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예, 이런 예. 상황. 예. 뭐 명절 때 선물 등등 굉장히 그 심한 이제 판촉 그 행위가 있죠. 그래서 그런 그냥 부분들이 본사가 정하면은 나머지는 예, 다 그냥 따라가야 따라가야 되니까 그런 어떤 판촉 강요들도 굉장히 심각한 이제 불공정 행위인 걸로 보여지고요. 예, 또 더 예. 심각한 건 제가 겪었던 일인데 이제 인센티브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달 그 판매가 이렇게 점증이 돼야 되는 거죠. 예. 점증이 되면 인센티브를 뭐 첫 달은 5%, 뭐 500원, 그 다음 달은 1,000원 마리당 예. 뭐 이런 식의 그 인센티브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 되면 점주들이 항상 매출을 늘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치킨 판매가 늘 때도 있고 줄을 때도 예, 있고 연말 지나고 나서 뭐 1월, 2월 같은 게 굉장히 격감을 하는데 이럴 때는 이제 사재기를 해야 됩니다. 그 인센티브가 막 금액이 좀 많기 때문에 예. 그거를 놓칠 수가 없잖아요. 끊길 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 사재기를 내서 물건을 싸놓고 뭐 잘못하면 그게 이제 오래돼서 부패하거나 그러게 되면 소비자한테도 피해가 증가될 수도 있고요. 버려야 예, 될 예.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그 불공정 행위 이것도 예.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됐고요. 예, 예. 그래서 월말에는 사재기가 거의 관례화돼 있는 아, 예, 이런 문제들도 그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라고 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 판매량이 쭉 조금이라도 늘어야만 인센티브를 주고 예, 예.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면은 인센티브가 없어지는데 제로로 가요. 예, 제로로 가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또 시작해요. 예, 이제 이런 어떤 제도. 그래서 사실 그 제도는 이제 저희가 시정 건의도 하고 이제 이렇게 단체 행동도 하고 점주들한테 알리고 하니까 없어지긴 예. 없어졌는데 지금 현재는 그것이 더 계약돼 있습니다. 예. 더 나쁜 상태로 지금 돼 있는데 예. 이제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불공정 횡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재기도 해야 되고 예. 판촉 같은 거 광고 예. 같은 거 이런 거에 의해서 그 예. 어떤 불필요한 비용 지출도 많아지게 되고 그렇죠. 채산성 악화 요인이죠. 그러면 그런 프랜차이즈 업계에 가맹돼 있는 치킨집에서 치킨 한 마리 팔면 개인 점주는 얼마 정도 버는 거예요? 아,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저희 그 협동조합을 하면서 저희들이 참 고민이 가장 많은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이제 그 부분이 가장 그 소비자한테 결국은 협동조합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원가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영 개선이 예. 되는데 예. 그 부분을 소비자한테 돌려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숙제인데요. 아니, 그 협동조합 얘기는 이따가 하고 예. 그러니까 예. 그런 그 대형 프랜차이즈 업계에 가맹도 있을 때 예, 예, 지난 예, 1년 사이에 예, 예. 한 마리쯤 팔면 얼마쯤 남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거는 대략 후라이드 한 마리에 15,000원이 보편화돼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프랜차이즈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재료비가 한 50% 정도 된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예. 7,500원 마진이 되는데 예. 거기에서 이제 가장 큰 두 가지 경비가 또 있는데요.
그게 이제 광고비하고 배달 비용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광고비가 제가 저는 평균적으로 10% 정도가 매출액의 10%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그 광고비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그 늘고 있는 주 원인이 인터넷 그 배달 어플들입니다. 아, 그렇죠, 예, 그렇죠. 그 배달 어플들의 지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요. 예. 그 배달 어플들이 그 굉장히 이제 무한 경쟁 상태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특히 이제 메이저 3사 예. 그 이렇게 이제 뭐 대부분들 아는 배달통, 배달민족, 요기요 이런 배달 그 메이저 어플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선택이 아니라 지금 필수가 돼 있어요. 옆집들이 다 하기 때문에 다 나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 거기 광고비가 굉장히 비싸죠. 배달민족 같은 경우 평균 13%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매출에? 물론 예, 뭐 업종별로 차이가 조금씩 있을 걸로 보이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평균 13% 정도 됐던 것 같고 요기요 같은 경우는 뭐 13%에서 뭐 20%까지도 나옵니다. 예, 예, 그런 비용들이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0% 정도의 광고비가 적정한데 그 이상 초과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예. 광고비가 이제 20%까지 넘어가진다면 예. 20% 잡고 보면 3,000원 됩니다. 어. 예, 그래서 7,500원에서 3,000원을 빼면 4,500원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통큰치킨 문제도 있었지만 통큰치킨은 광고비 없고 그다음에 또 배달비가 없습니다. 왜? 그냥 테이크아웃으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요. 물론 별도의 뭐 소스는 이런 것들 따로 계산됩니다. 그게 예. 이제 만 원 이하였던 거죠. 그런데 예. 이런 걸 계산하면 다르지만 예. 결국 배달비는 그럼 어느 정도 드느냐. 배달을 담당하는 이제 그 사람들은 알바 이제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은 그렇죠. 좀 낮고 예. 학생들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그 이제 결손 이제 가정의 자녀들 이런 이제 비행청소년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일단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고 그 뭐 그런 애들이 이렇게 일을 갑자기 안 나오게 되면은 가게를 문 닫는 경우도 생기고 결국은 이제 점주 주인이 직접 배달을 하지 않으면 가게가 예. 굉장히 불안정해지는데 예. 그런 경우에도 지금 뭐 최저임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올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달 건당 배달비가 평균 3,000원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고용 불안정 때문에 또 지금 어떤 이제 업종까지 생겨나 있냐면 배달을 대행해주는 배달 대행 업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영수하지만. 그런 데를 또 써요. 예, 그게 안 쓸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예. 그런 데 비용들이 대부분 아주 가까운데 최소 2,500원. 예, 그 다음에 조금 거리가 있으면 3,000원, 4,000원, 5,000원 이렇게 나옵니다. 먼 거는 잘 못 보내죠. 그렇죠. 주인이 점주가 직접 가죠. 비용이 크니까. 예, 예. 평균 3,000원 나옵니다. 어쨌거나. 그게 이제 그거는 또 결국은 그 정도 나온다는 그 입증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3,000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4,500원 남은 데서 3,000원을 빼게 나면 1,500원. 1,500원 정도 나오는데 이건 이제 최악의 경우죠. 예. 배달을 점주가 반 정도 하게 된다면 예. 이제 배달 비용이 1,500원으로 줄게 되겠죠. 예. 그래서 예. 점주 채산성은 지금 거의 한계 상황에 왔다. 그런데 두 가지 요인이 배달비하고 그 광고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네. 접근할 수 있고 협동조합에서 이 부분은 타치할 수 있는 부분은 워낙 마진이 작다고 하는 게 입증이지 않습니까? 사실 협동조합 하게 된 이유가 그거예요. 알겠습니다. 채산성 악화 문제인데 그렇겠죠. 바로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우선 그 프랜차이즈 업계가 제공하는 닭값하고 예. 그 치킨 유통업도 하셨다고 그러니까 예, 예, 예. 실제 시중에 닭 한 마리의 시세하고 달라요? 예, 많이 다릅니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예. 더 비싸게 받아요? 예, 많이 다르고요. 그 닭고기는 이제 유통 구조가 굉장히 그 비밀스럽게 돼 있고 상당히 혼란스럽죠. 예, 채널도 복잡하고 그 이제 일반 점주분들이 닭 시세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또 시세는 고시되고 있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설명하기 좀 어려워서 저희 협동조합은 이제 시세별로 해서 닭고기 가격을 아주 정해놨습니다. 예. 얼마 때는 얼마다 이렇게 아예 고시를 다 해놨는데요. 그 9월 2일 기준이 어제죠. 어제 기준으로 오늘 기준은 이제 오늘 고시가 됐기 때문에 어제 기준으로 조합은 10호 닭 한 마리, 1kg짜리 닭 한 마리에 저희들은 양념한 똑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3,520원인데요. 네. 제가 이제 그 제가 몸 담았던 그 체인 브랜드는 5,210원을 받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1,690원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여기만 그러느냐. 예. 평균적으로 프랜차이즈들이 그 저희가 볼 때 약 한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이렇게 마진이 더 많습니다. 결국 프랜차이즈 그 뭐 본사는 재료비에서 이윤을 챙기는 거네요. 기본적으로. 예, 재료비에서 상당한 폭리를 취하고 있죠. 그리고 예. 나머지 광고다 뭐다 이런 거는 다 점주들한테 떠넘기고. 예예. 예, 예. 그렇군요. 예. 참 그래서 예. 이제 협동조합을 만드셨어요. 예예. 예, 예. 그 현재까지는 조합원이 몇 명입니까? 예, 저희가 이제 공급조합원이 저희들이 이제 구성이 공급조합원이 없으면 지금 경쟁력이 전혀 없습니다. 어디 도계장에 가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물량이 없기 때문에 공급조합원은 예, 닭고기를 공급해 예, 주시는 분. 닭고기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그다음 기타 부재료들 식재료들 이렇게 예. 그거를 이제 사실상은 지금은 노마진으로 이제 그 기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공급조합원과 그다음에 이제 점주조합원이 두 분이 지금 현재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들이 나왔던 아까 막 그 저희 같이 이 얘기를 해왔던
그 점주분들이 있습니다. 예. 여기 프랜차이즈를 하고 계시는 예, 예. 그 점주분들이 예비 점주들이 한 20여 분 계시고요. 물론 지금 그분이 조합에 아예 가입은 돼 있지는 않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 시작하면서 어리망 협동조합 카페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예. 거기에 지금 참 이제 그 회원으로 가입되어 계신 분들이 한 45명 정도 됩니다. 예, 예. 예. 어떤 방식으로 이걸 운영하실 계획인 거예요, 그러면? 예, 일단은 저희들은 이제 이게 협동조합이란 게. 식자재를 공동 구매를 할 것이고. 예, 예. 그래서 일단 원가 비중을 좀 낮출 수 있을 것이고. 예, 예, 예. 그렇죠? 예. 프랜차이즈에 비해서는 훨씬 싼 가격이 되겠네요. 그렇죠. 제 그렇죠? 원가에 가깝습니다. 저희가 이제 현재 구매력이 없는 상태에서 예. 이제 공급조합원들이 그 이제 그 공급받는 가격으로 일단 납품을 하고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원가 플러스 이제 그 협동조합이 운영되기 위한 최소 비용을 예, 예. 예, 가지고 저희들이 공급을 하게 되고요. 예. 물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갭이 조금 더 있다면 연말에 다시 그 조합원들한테 배당이 되지 않습니까? 예, 잉여금이 또 배당되기 때문에 사실 예. 원가 개념이라고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 프랜차이즈가 성공하는 요인 혹은 점주가 성공해야 되는 세 가지 필수 요건이 가격하고 광고하고 배달입니다. 그렇죠. 그럼 제가 배달은 저희들이 아직 그 거기까지 여력은 없고요. 어. 가격 문제는 지금 저희가 공동구매를 통해서 그 점주들 그 권익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고 지금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광고인데 예. 광고 부분은 제가 기획을 계속 하고 있다가 그 이 부분은 이제 실현하지는 못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어플 문제가 너무 크게 대두가 되고 예. 뭐 MBC에서도 한번 다뤄 그 성경제에서도 한번 다뤄 그래서 아 이거 지금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어플 그 배달 어플을 그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예, 운영을 하는 협동조합이 예. 치킨집만 하는 게 아니라 배달 어플까지도 동시에 운영하신다. 예, 이거는 예, 광고 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 어플 협동조합을 저희가 신설을 하거나 아니면 아. 저희 조합 내에 그 이제 그쪽 조합원을 별도로 알겠습니다. 그 조합원 영역으로 넣어서 예. 하는 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하면 그 광고하고 그다음 가격 문제를 해결한다면 예, 상당히 경쟁력 있게 당연하죠. 예, 그 점주분들 그 권익이나 채산성 개선에 예, 예.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형 프랜차이즈 업계에 비해서 예. 훨씬 싼 원가로 재료들을 가져와서 예. 맛있게 튀겨가지고 고객들한테 예. 판매하는데 네네. 그 고객들하고 연결되는 어플도 독자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예예. 그래서 거기서도 다른 대형 어플 업체에 비해서는 훨씬 돈이 적게 들어가는 거니까. 네네. 그만큼이 다 점주의 이익이 될 수 있게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어. 이제 뭐 협동조합 개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어플을 운영을 하는 과정에 그 최소 원가에 운영 경비만 포함을 하고 점주들한테 서비스를 하고 예. 거기서 나오는 일정 수익의 그 마진을 가지고 예. 소비자 환원을 시키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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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사실은 그 어플 부분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료도 좀 만들어서 방송국에도 이제 자료를 드렸는데 예. 그 어플은 결국은 지금 그 무한 경쟁 그런 업종입니다. 채널성이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악화될 수밖에 없고 예. 지금 메이저 3사라고 해도 그 경영이 이렇게 악화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공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법인이 담당해야 될 복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이거는 이제 협동조합의 적합 업종 혹은 적합 그 사업 분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럼 고객들한테도 조금 더 좋아지려면 뭐 딴 치킨집보다 가격이 좀 싸다든지 뭐 그런 메리트가 있나요? 예,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아까 조금 설명하려다가 이제 제가 이제 중간에 끊겼는데요. 예. 예. 15,000원 가격을 왜 그러면 고수를 해야 되느냐. 소비자분들은 지금 아니, 여기도 15,000원입니까? 예, 15,000원으로 제가 일단 예. 이렇게 이제 그 점주들한테 지침으로 지금 그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예. 그 요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5,000원 가격이 점주들한테 정말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제 계산이 계속 돼가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사실 한계 매출액이라는 거죠. 아까 재료비에서 한 매출액 대비한다면 저희가 한 10에서 15% 정도 저희는 절감이 될 수가 있고요. 예. 광고비는 지금 저희가 바로 절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어플을 시도하기 그게 자리 잡으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점주분들한테 그렇게 마진이 보장되지 않고 점주가 지금 생존권이 위협받는 수준에 있다는 거죠. 네. 또 한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예. 그 점주분들이 한 15,000원 정도를 제가 가정을 하지 않으면 점주의 그 모집 자체가 안 될 수도 있군요. 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그 이제 월 평균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그 한 달에 한 천만 원 정도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 600수, 600건 정도 매출을 한다고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예. 그렇게 되면 600건에 15,000원이니까 960만 원, 그러니까 천만 원 정도 매상이 평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평균 아까 보셨지만
15,000원이 남, 저기 1,500원이 남게 되면 15% 마진인 거고요. 10% 정도 마진이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마진이 많이 는다고 해요. 저희들이 그 원가 절감을 하고 한다고 해도 20% 정도 된다면 200만 원이고 아. 예, 이런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 30% 정도까지 저희가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진을. 30% 예, 네. 그러면 30% 된다고 그러면 1,000만 원에 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네. 이제 치킨점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제 배달을 한 분이 하셔야 되고 남편이 배달을 해야 되겠죠. 여자분이 이제 치킨을 튀겨야 됩니다. 네, 네. 두 사람 인건비가 300만 원입니다. 이게 한계 상황이죠. 그게 30%가 됐을 때 얘기입니다. 근데 치킨 프랜차이즈 하신 분들이 20%가 안 나온다고 하는 게 보편적이에요. 사실은 그거보다 20%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문제가 아니라 정말 마진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릅니다. 네. 계산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매상의 대부분이 지금 외상 매상입니다. 아. 배달점인데도 불구하고. 아. 왜 그러냐면요. 지금 뭐 카드 매출이 그렇죠. 거의 50% 육박하고 60%까지 육박을 합니다. 자, 외상이죠. 그렇죠. 수요일이나 수요일 목요일밖에 돈이 안 들어옵니다. 예, 예. 예. 그다음에 어플이 지금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이 어플 업체들도 그 대부분 지금 수수료 그러니까 그 바로 결제라는 걸 합니다. 네, 네. 예, 바로 결제를 하고 돈이 뭐 보름 나중에 들어오죠. 뭐 일주일 보름 그렇죠. 한 달 뒤에 들어옵니다. 그렇죠. 수수료 떼고 예, 예. 예,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점주들이 현금을 만지기가 힘듭니다, 지금. 네, 이제 이런 상황이 와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수수료까지 많아서 점주들이 정말 물대주기가 어려워요. 예. 그런 한계상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점주분들 그 마진이 이제 30% 그 이제 이내에 사실 있는 거죠. 30% 이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목표를 한 30% 정도 혹은 뭐 최대로 간다면 배달을 본인이 많이 하게 된다면 이제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예, 예. 이제 이런 구조로 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 판매 단가를 낮추면 점주분들의 그 최소 마진이 보장된다고 할 수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못 내리는 겁니다. 예. 예. 그 대신에 저희들이 그러면 소비자를 하나도 돌려주지 않는 거 아니냐 예, 예.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저희가 일단은 이제 저희는 나름대로 공동 구매를 하기 때문에 원가 절감 부분 중에 예. 대부분 치킨점들이 만 원짜리 이하는 치킨을 800g짜리 대부분 씁니다. 예, 800g짜리 이하 닭을 800g짜리 닭을 거의 쓰고요. 그다음 치킨 프랜차이즈들은 대부분 1kg짜리 1000g짜리 닭을 씁니다. 예. 저희는 1.1kg을 씁니다. 아. 예, 그리고 두 마리 치킨이 네.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이렇게 개인 브랜드들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만 원 정도에 두 마리 치킨이 나갑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치킨이 800g짜리입니다. 아, 한 마리 예. 팔 때는 1kg짜리 예, 치킨이고 예. 두 마리는 예. 800g짜리 하고 예, 다 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 약간 눈속임이 있는 거죠. 예, 예. 소비자는 그래도 그냥 대략 싸니까 그렇죠. 이렇게 만족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점주들은 불만이 많죠. 근데 저희는 정직하게 1.1kg짜리 쓰고 네. 두 마리 치킨 할 때도 저희가 5,000원을 할인하면서 1.1kg짜리를 두 박스를 그대로 가져갈 겁니다. 아, 자, 이런 식으로 저희는 그러니까 가격은 못 내려드려도 예. 양은 더 드린다. 예, 양을 맞춰서 고객님들 그 이렇게 알겠고요. 예. 그 저희가 이제 정말로 정직하게 하는 치킨으로 예. 이렇게 할 거고 그 외에 이제 저희들이 조금씩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찾아서 소비자 환원을 하는 부분이 이제 목표인데요. 네. 그거가 이제 저희가 이제 포스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전국 단위로 마일리지를 이렇게 소비자한테 환원하는 방식으로 할 겁니다. 오. 전표를 찍을 때 예. 소비자 고객님 지금 마일리지가 얼마입니다. 알겠습니다. 치킨 한 마리 팔 때 얼마씩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예. 어플을 하게 되면 치킨 배달업소뿐만 아니라 족발집도 뭐 그 야식집도 전부 이렇게 통합을 해서 전국에 마일리지를 적용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그런 어플을 운영해서 서로 이제 이렇게 공조가 될 수 있는 체계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 쭉 계획은 참 여러 가지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성공하느냐 여부는 사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함께 해주느냐. 예. 이 합동조합 쿱스치킨이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은 대형 프랜차이즈 업계들도 긴장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많이 모을 자신 있으십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봉착되어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언론 활동 이런 부분에 제가 뭐 불러만 주시면 제가 예. 지금 영화 활동을 하고 상담을 해야 되는데 예. 그 시간을 제가 빼서 예. 지금 이제 언론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직면했는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일단 홍보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을 그렇죠. 소개하면 예. 결단을 쉽게 못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브랜드 가치가 있어요. 브랜드 가치가 이렇게 이제 기존에 예를 들어서 뭐 그 다른 같은 치킨 대형 브랜드를 하고 있다고 하면 예. 거기는 기본적인 매출이 나오는데 그렇죠. 우리 이제 쿱스치킨은 아직 홍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매출이 안 나올 수 있다. 이런 오히려. 불안감이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을 저희가 하루빨리 심어줘야 되고 예.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나 치킨 점주들이
그 협동조합이 지금 뭐 언론들이 이렇게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는 것처럼 점주분들도 다 가슴이 뜨거운 분들이잖아요. 예, 예. 예, 저희들이 정말 정성 들여서 홍보를 하고 알겠습니다. 그 단체들을 통해서도 저희가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민변이라든지 참여연대라든지 뭐 가맹거래소 예, 협회라든지. 기본 구조가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예, 예. 본사와 가맹점 이런 계약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주주 뭐 일반 기업으로 한다면 주주 개념이고 주인이죠. 다, 모두가 다 조합원으로 주인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조합 전체의 수익은 모두가 나눠 갖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때문에 프랜차이즈 본사가 챙기는 수익이라고 하는 것이 아예 없는 거 아닙니까? 예. 항구적으로 일단 그거 하나만 봐도 훨씬 예. 유리하다라는 거는 판단하시겠죠. 그렇습니다. 점주들이. 그래서 예. 결국은 저희가 홍보만 된다면 예, 예. 이거는 어렵지 않은 승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치킨집 하고 계신 분들, 예. 체인점 그 프랜차이즈 하고 계신 분들 꽤 있을 겁니다. 예예. 예. 그분들한테 한 말씀 하세요. 예, 일단은 저희가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 가맹 점주 이 갑을 관계고요. 유통업자 개인 브랜드 점주도 갑을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 예. 갑을 관계가 현재는 그 거래상 지위가 이렇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게 돼 있습니다. 예, 예. 거기에서 이제 횡포가 발생이 되고 이제 갑질이 발생이 됩니다. 그 이걸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참아왔고 또 몰라서 참아왔고 예, 능력이 없어서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우리가 계속 이렇게 참고 저희들이 이렇게 착취를 당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 저희가 정말 자주적으로 점주들이 단결을 한다면 협동조합으로 이렇게 단결이 돼서 한다면 이런 문제는 저희가 정말로 그 공정한 어떤 상거래 집세를 만들 수가 있고 예. 또 다른 우리가 갑질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저희들이 자주적으로 알겠습니다. 저희들의 권리를 지키고 권익을 보호하고 저희들 복지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그 이런 자주단체가 될 수 있도록 조합원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이제 협동조합을 운영을 할 거니까 많은 분들이 주저하지 마시고 예. 예, 협동조합에 연락을 하시고 알겠습니다. 같이 단결을 해서 저희들이 자주권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을 살리기 새희망 협동조합. 네, 예. 쿱스 치킨입니다. 예. 아, 많은 관심들 가져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민호 이사장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